안녕하십니까, 자취리 방대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김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즐겨 먹는다는 꾸덕한 느낌이 좋은 김치 그림 우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먼저 요리하기에 앞서 우동면을 준비해준 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한번 데쳐주면서 우동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줍니다. 힘들은들. 우동면 대신 칼국수면이나 부산서면, 램수면 등 다 좋습니다. 이제 대파 한 대를 준비해가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켜가 맞썰어줍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썰어놓은 대파의 흰 부분만 먼저 올려준 뒤에 다섯면을 반 스푼과 자른 김치를 두세 스푼 가득 넣어줍니다. 그러고 김치의 신맛도 잡고 감칠맛을 막 끌어올려줄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다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넣은 김치가 맛있는 볶은 김치로 되었으면 고추장 반 스푼과 짭짤하게 진간장 한 스푼, 그러고 카레가루를 반 스푼 넣어준 뒤에 한번 더 골고루 섞어주면서 맛볶아줍니다. 이제 자취 스타일에 맞게 이런 쪼꼬미 사이즈로 나온 생크림을 종이컵 3분의 2컵 부어주고 미리 풀어놓은 우동면도 다 넣어줍니다. 만약 생크림이 없다면 맛에서 조금 아쉽지만 우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한 주황빛이 띄고 꾸덕꾸덕한 느낌이 나오도록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까지 더해주면 막 끝입니다. 다 됐으면 빼주고 맛있게 익은 반숙 김계란 후라이까지 하나 올려준 뒤에 비구왕 통깨도 한번 스리슬쩍 뿌려주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즐겨 먹는다는 꾸덕한 느낌이 좋은 김치 크림 우동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젓갈집으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늘 먹던 우동 대신 색다른 우동을 원한다면 김치 크림 우동 한번 드셔보이도록.